2019년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피해가 극심했던 중국 베이징이 봄을 맞아 한방눈처럼 흩날리는 꽃가루에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온 하늘에 꽃가루가 가득한 봄이 돌아왔다. 베이징의 포플러나무와 버드나무가 걱정거리로 변한다며 도시에 떠다니는 꽃가루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실제 시내 거리, 공원 등에서는 꽃가루가 탁구공만한 크기로 뭉쳐 나뒹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중앙TV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간대이다.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 외출하려면 새벽이나 저녁, 기온 뒤에 하라고 권고 방송까지 했습니다. 베이징시에 따르면 주거 지역 등에 28만 4천 그루의 포플러나무와 버드나무, 엇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베이징시 월림 녹화국 관계자를 인용해 2020년에는 꽃가루 문제가 분명히 개선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월림 녹화국이 연도를 잘못 기억한 것 아닌가. 2020년은 바로 내년이다. 뻔뻔하다.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개선된다니. 10일간 꽃가루 휴가를 내자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베이징시는 1970년대 심각한 황사를 막기 위해 건조한 기후에서 빨리 성장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포플러나무와 버드나무, 암나무를 시내에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이 나무들의 꽃가루가 과도하게 흩날리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녹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커서 당장 없앨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나무 심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1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며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가 최근 10년간 최강 최대 규모라고 경고한 황사입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중국의 모습을 본 한국인 네티즌들은 이하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 중국은 항상 고마운 형제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잖아. 쟤네는 문화대혁명 때 대대손손 똑똑한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먹어버려서 그런가 이상한 애들만 남은 듯. 공장도 많은데 차려보려고 심은 나무마저 말썽이구나. 호흡기 약한 사람들은 고생할 듯. 외출 자제하면 된다지만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냐. 미세먼지 많은데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확실하게 공기를 도져서 마스크 쓰게 하는구만.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생각 안 하고 꽁수 쓰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일으키는구나. 꽁수로 제발 해결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며 반응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